핀란드와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를 일부 폐쇄했는데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핀란드에 난민을 밀어넣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핀란드 남동부 누이자마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 이 지역 검문소를 통해 핀란드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는 하루에 한 명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누적된 불법 이민자 유입 수는 280명이나 됩니다. Yesterday was quite peaceful, but today again over 100 irregular immigration have came to southeast district of Finland. So 갑자기 늘어난 불법 이민자 사태에 핀란드는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불법 이민자를 밀어넣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공공 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며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 있는 검문소 9곳 가운데 4곳을 폐쇄했습니다. It's clear that Russian authorities have facilitated people in crossing the border from Russia to Finland. 러시아는 핀란드가 아무 협의 없이 양국 시민 수만 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가 아무 근거 없이 러시아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мы сожалеем, что вот на смену этим отношениям пришла такая, ну, исключительно русофобская позиция, которую теперь стали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руководители этой страны, соседней нашей страны. 올해 4월 핀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핀란드 내 친 우크라이나 단체가 핀란드 의회 근처에 망가진 러시아 탱크를 전시해 러시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